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잘생겼다고 기록에 전하는 역대 조선의 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대왕 문종. 기록에 보자면 문종은 수염이 매우 풍성하여 관운장과 같은 풍모를 냈었고 얼굴 또한 매우 잘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궁을 정리하는데 타다 남은 왕의 어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수염이 길고 풍채도 당당한 왕의 어진이었는데 신하들은 인종의 어진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종과 닮지 않은 잘생긴 외모에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5대왕 문종의 어진이었다고 하네요. 제21대왕 영조. 영조는 숙종과 무수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조가 아버지 숙종을 닮았는지 어머니 숙빈을 닮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조의 어진에 나와있는 쌍꺼풀 지고 길쭉한 눈과 오똑한 코에 조그마한 입술은 조선의 남성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미남상이었습니다. 다만 왕실에서는 이런 외모를 천하다고 여겼다고 하네요. 영조의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에서 정1품빈까지 신분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영조의 어머니는 굉장한 미인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23대왕 순조. 정조의 아들 순조.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은 넓은 이마와 높은 콧마루에 네모난 입과 겹턱을 가졌는데 용안은 볼그레하고 골격은 풍만하고도 장대하였다. 그리하여 바라보면 엄연한 위엄이 있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는데 앞으로 나아가면 온화하게 덕이 있어 친근함을 느끼게 하였다. 묘사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꽃미남이 아닌 푸근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튼 조선시대에는 저렇게 후덕하게 생긴 왕의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제24대왕 헌종. 헌종은 순조의 손자입니다. 기록을 보면 여색을 즐기는 왕 때문에 궁궐 내 용모가 예쁘다고 하는 궁녀들은 거의 대부분 헌종의 승은을 입었다고 합니다. 단지 국왕이었기 때문에 마음껏 여색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고 왕 자체가 미남이라 젊은 궁인들 사이에서 참 많이 유혹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10대 때 재위했고 꽃미남의 왕이었으니 가만히 있어도 미녀들이 저절로 꼬인 듯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가진 잦은 성관계로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져 죽기 직전에는 피가래까지 토해가면서 고생하다가 22살에 요절하게 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